탭핀 버디 상황. 이러면 공동 선두에서 다시 선두로 올라갑니다. 이야, 오늘 정말 샷감 좋은데요. 예. 손에 보기 없이 버디만 네 개째 기록하는 김민서 세븐 성공이 됐습니다. 요. 선두 김민선 15번 홀이죠? 예. 지금 위치도 괜찮아요. 147m. 15번 홀은 괜찮은 위치는 괜찮은데 홀의 위 15번 홀이죠? 파5홀. 예. 오른쪽 앞쪽 핀이에요. 앞서 바운스가 네. 조금 크게 나왔던 자. 김민선의 샷인데 오호. 야,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이수진 선수는 한타를 더 줄이면서 또 공동선두 됐네요. 이수진 선수는 올 시즌에 지금 1부 투어, 2부 투어. 자, 김민선은 이제는 파퍼십니다. 선두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 홀의 위치를 보면은 이 홀은 어려운 위치가 아니거든요. 예. 오른쪽 지금 끝부분에 홀의 위치가 있는데 왜 이제 떨어졌나 하는 듯한 표정이긴 하네요. 자, 선두로 달리던 김민선이 오늘 첫 보기가 15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진이 공동선두 김민선은 앞서 멋진 어프로치를 보여줬고요. 김민선 선수의 그런 경기력을 보면은 그런 지옥게임도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과감한 네. 샷이었어요. 거기서 파를 세이브해요. 예. 쉬운 파가 아닌데 황유민, 방신실, 김민별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